김상욱 교수님은 이 주제 듣고 어떤 인물이 떠오르셨나요? 그래서 인류의 흑역사 가운데 과연 어떤 게 가장 흑역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답이 뻔해서 떠올랐다가 아 이걸 해야 되나 했었는데 바로 히틀러거든요. 아. 처음에 떠올랐던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 괴롭히고 해왔지만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이 현대에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을 아주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서양의 문명에서 나타났으며 이 독일 민족 전체는 도대체 무엇에 쓰였던 것일까? 독일 사람들은 우리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사람들. 알기로도 독일은 수많은 철학과 그렇죠. 과학의 산지. 제가 연구하는 양자역학도 독일에서 탄생을 했고요. 이렇게 과학의 국가인 이 과학의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까? 우선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일단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이 전쟁이 좀 특별했던 것은 이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각 민족마다 어떤 서열이 있어서 제거돼야 될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 서열 안에는 특히 이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그 없어져야 될 대표적 민족이었고 그래서 점령지에서의 그 가혹행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이 무려 600만 명이 이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주 큰 전투가 있을 때조차 하루에 10만 명이 죽으면 이건 엄청난 사실 비극이에요. 진짜 1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최악의 사상자가 나온 게 10만 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피가 강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땅 전체가 시체로 뒤덮였다는 끔찍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60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가 웬만한 감각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유대인만 죽인 건 아니고 사실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죠. 주로 슬라브 전체를 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곡창지대거든요. 네. 곡창지대의 저 곡식은 독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곡식이기 때문에 최종적 목표는 슬라브인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독일인이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히틀러가 추구했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련의 점령지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여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차를 옮길 수 있는지 열차 아까 시각표를 다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그 시각표를 디자인하고 가장 빠르게 이들을 죽이고 소각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은 여성을 시체들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남자를 까는 게 더 빠르다. 이것도 여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때 죽은 민간인이 다 추정치지만 결국 2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오는데 거의 당시에 우리 조선을 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했어야만 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를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일단 먼저 히틀러라는 개인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우선 히틀러라는 사람의 개인을 보자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히틀러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아,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관이었어요. 세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곤 해요. 폭력을 막 저지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근데 어린 시절 히틀러는 공부도 못하고 약간 문제였고 학교에서는 본인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했다 그래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화가를 만드는 그 아카데미에서 두 번이나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 히틀러의 삶은 그냥
무의도식하게 돼요. 허풍이나 치면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난 미래의 화가야 하면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네. 군대 가라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지만 또 오스트리아를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제법 있는데 그 유산을 24세에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24세까지 오스트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자 돈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군 문제 때문에 떠난 거죠. 지금까지에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앞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히틀러는 정말 역사의 이름은커녕 그냥 찌질 한 사람의 하나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히틀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히틀러에게 기회를 줘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전쟁은 독일 민족주의를 내건 전쟁이거든요. 독일 민족, 슬라브 민족, 민족과 민족이 충돌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히틀러는 이 전쟁을 정말 반겼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군대 안 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본인이 자원 입대를 해요. 독일에 자원 입대를. 독일 사람도 아닌데 독일 군대에 정의감에 불타서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당시 히틀러는 연락병이었대요. 총알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전방과 후방을 직접 오가면서 그 전령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연락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천십자 훈장을 2급, 1급에서 각각 두 번을 받아요.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독일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겠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네. 이 혼란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기회가 돼요. 이 찌질했던 히틀러지만 군대에서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줬잖아요. 군인이었던 히틀러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히틀러를 노동자 사회당에 투입을 하는데 뿌락치로 보낸 거예요. 아, 예. 가서 이제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 갔던 히틀러가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막 떠들 거 아니에요. 뭐 정치는 이래야 된다. 뭐 노동자는 이래야 된다. 원래는 조용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떠든 거예요. 열변을 토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뿌락치로 들어가서 관찰만 하려고 하다가 못 참고. 도대체 말이야 이런 엉터리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되게 말을 잘하네. 그래서 곧 여기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때 주목을 받아서 우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와봐 와봐 또 딴 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중선동가 그렇죠. 대중선동가가 돼가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나 천부적이었고 이거 하나만큼은 히틀러가 가진 능력이었던 거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들고서 그냥 있는 거죠. 중얼중얼 읽으니까 다 재미가 없고 다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은 와 박수치고 이런 상황인데 히틀러만 올라가면 모두가 불이 막 타는 거야. 막 열정에 불타게 되죠.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고향 돼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다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연설을 하게 된 사람이네요. 이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요.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완전히 주목을 해서 왜 얘기 안 하지? 뭐 거의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주 조용히 시작을 해요. 자근자근하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가 흔들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와 하면 또 탁 떨어져서 다시 또 착착착 하면서 히틀러는 그때 한두 장 종이만 가져갔고 여기에다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만 쓰고 키워드에 줄쳐놓고
이것만 들고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었대요. 그냥. 일단 이 연설을 분석한 사람들 말로는 핵심은 단순할 것. 그렇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개, 두 개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도 작가님께 말씀하셨던 혐오의 감정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 뭔가 불평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정권의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었는데 지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농간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분열시키고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전쟁의 진 이후에 협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뺏기고 그 땅뿐만 아니라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라고. 근데 그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붕괴된 상태라서 돈을 뭐 죽이는커녕 지금 이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너희 줄 때까지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할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너희 배상금 줄 때까지 우리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국민이 정말 완전히 빡 치는 거죠. 야, 이걸 독일 군인이 그냥 막 막고 있냐? 싸워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히틀러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시점이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계속 나오겠지만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역사에 대한 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연설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쭈뼛거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죠. 시원치 않게 기획되고 그냥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쿠데타는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기회가 돼요. 사실은 사실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뭐 엄청난 중벌을 받는데 보통은 이걸로 끝나죠.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야 되는데 쿠데타에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이 진행되죠. 이 재판을 이용하죠. 원변이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동한 거야.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고 지금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나한테 권력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개판이 됐는데 쿠데타가 마음속으로는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자기 길 인정했어. 인정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저게 적은 나의 동지죠. 결국 법원이 결국은 여기 극형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5년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전국에서 텐레터와 꽃다발이 수북히 쌓이고 간수들이 큰 방을 마련해서 소파에 누워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5년을 다 살지 않고 1년 9개월 만에 나와요.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가 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요. 책을 써요. 아, 그게 나의 투쟁인가요? 그게 나의 투쟁이죠. 나의 투쟁. 아, 예. 그 책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히틀러의 악행이 일어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쇄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두 권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망치죠. 마녀의 망치하고 이 두 권을 선정해요. 나중에 독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있게 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편견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미화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
그랬을까요? 책도 그렇게 잘 썼나요? 말을 네. 잘하는 것처럼.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준 거죠.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말을 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진실은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실하게 할 필요 없이 나쁜 놈은 있다. 그건 유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대담한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 어쨌든 히틀러한테는 그 쿠데타 시도가 자신을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돼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히틀러를 총통의 자리로 보내게 되는데 1929년 10월 뉴욕의 증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당시 독일도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은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줄이고 다음 임금을 뭐 세금을 높이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의회에서는 뭐 이걸 논의하긴커녕 맨날 패당 싸움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거 봐라 무능한 정권이 오늘도 또 분명 법안 통과 못하고 서로 지들끼리 싸울 거다 막 하면서 선동을 하자 나치에 대한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동 안에는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이에 실제를 껴넣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 사실을. 사실 이 위기가 터지기 직전만 해도 나치당에 대한 지지율은 2% 근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2%였던 나치 정당이 20%로 확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게 40%가 되고 그쯤 되자 이제 총리가 되죠. 막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제 수많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다. 일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 다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여 동안 수많은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정당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신당 창당 금지법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독재에 대한 기반을 다 준비해놨네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이 이게 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래 국민투표할게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때 또 엄청난 선동을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또 해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평소에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그게 통과되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거를 등에 업고 계속 지지율을 높여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직까지 다 겸직하면서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총통이구나.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총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결국은 이 독일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히틀러에게 아주 행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남들의 혹은 자신 국가의 불행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네요. 진짜.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뭐만 하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엄청 자기 자신이 고양됐을 것 같아요. 그 전쟁 중에 히틀러가 그 매일같이 뭐 이렇게 작전을 짜고 네.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네.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게을르고 그 이후에도 보통 아침 늦게 나오고 점심때 어슬렁거리고 나와가지고 신문 좀 보다가 중요사항이 있다 그러면 좀 읽다가 뭐 대충 이건 뭐 대충 옛날 한량 때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네. 당시 총통 관저에서 일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요청에 대한 우리 히틀러 총통의 의사는 정확히 뭘까 생각을 해가지고 몇 번씩 물어보는데 답을 안 주기도 하고 자기도 애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렇죠 지도 잘 몰라. 지도 잘 모르는 거지. 이렇게 히틀러의 총 얘기를 들으면 항상 우린 그런 생각이죠. 그 역시 정말 평범하고 알면 평범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일 텐데 왜 그는 갑자기 리더로 보이게 되고 거의 우상화될까. 이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항상 그것의 문제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단지 그렇게 선동하는 능력만 가지고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도 있고 그 소위 말하는 권력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일단 이 당시 이 독일의 상황에서 지배 세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래요. 이 1920년대의 유럽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혁명이 막 일어나서 거기 왕 다 죽이고 뭐 귀족들 다 죽이고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진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저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당시 권력자들, 자본가들은 가장 두려운 게 공산주의 혁명이고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싫은데 저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럴 때 히틀러의 적이 바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쓸어버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우리가 쟤를 자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히틀러를 데려다가 표를 다 얻어서 권력을 잡고 보아하니 히틀러는 바보 같으니까 얘는 적절히 한 1, 2년 데리고 놀다가 얘를 제거하고 우리가 얘 권력을 갖자. 근데 사실 이것이 20세기에 벌어진 독재자가 들어올 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태인에 대한 건데 유태인에 대한 그 반감 정서는 놀랍게도 독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유럽에 되게 팽배해 있었고 원래 유럽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유태인들이 언제나 동네북이었어요. 유태인을 그 학살하는 것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가스실 얘기만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건 32년이잖아요. 가스실 얘기는 40년이기 때문에 10년의 갭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괴롭혀서 결국 학살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민권을 박탈. 시민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다음에 그 공직자를 다 쫓는, 그러니까 공직에 못 나가요.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부터 실업자가 돼. 하지만 새로운 직업은 가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쓰레기 청소만 가능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불결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포에 가면은 일부러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사용하게 해요. 그럼 그 안이 똥오줌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더요.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을 격리시키고 캠프에 보내고 조직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별을 달게 하잖아요. 네. 별을 단 사람들은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길을 가다가 막 수염을 뜯기기도 하고 경찰력이 보호하지 않아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계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네. 이미 학계에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었고요. 네. 양자역학을 만든 수많은 과학자들 다 유태인을 안 찾기가 어려울 만큼 유태인이 많아요. 특히 물리학의 역사에는 유태인 천지이고 파인만도 유태인이었고요. 오. 다 유태인들인데 이들을 다 제거한다 그러자 만세를 부르는 거죠. 자리가 생기죠. 지금 계약직 연구원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래서 와.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출근하는데 학생들이 돌던져요. 유대인 떠나라 돌던지고 위대한 그 철학자 이런 책들을 다 모아다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를린이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독일 각지에서 해요. 나의 투쟁의 정신에 따라서 아리아인을 병들게 하는 철학을 만든 지식인들의 책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 민주주의고 투표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합리적인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을 박멸해야 되는 종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단지 생각을 약간 바꿈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저는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독일이 문명화된 나라 그리고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도 그걸 믿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뭔가 나쁜 짓을 국가가 저지르고 있다고 들어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고 누군가가 일탈 개인의 일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국가적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매번 이렇게 독일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태인 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사죄하잖아요. 오늘 얘기를 천천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누구 한 명의 일탈이나 광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 전체가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는 거가 오늘 제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과의 의미는 히틀러를 대신해서라기보다는 독일 전체 국민과
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주세요. 그게 사과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의미도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징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저지른 정말 우리의 흑역사였고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게 워낙 누리다 보니 그냥 이 체제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기를 멈추면 이 제도가 의외로 단단하지 않아서 바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잊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흥남 철수 작전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 밀덕으로 사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흥남 철수 작전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6.25 전쟁 당시 첫 해죠,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쫙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부산 쪽까지 거의 밀려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나겠다 했다가 그때 이제 중공의 개입으로 중국의 개입으로 중공군의 개입 네, 중공군의 개입으로 갑자기 이제 전선이 막 돌파당하고 해서 이쪽 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던 부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테러가 차단당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급하게 철수를 하여 이제 흥남이란 항구를 통해서만 육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흥남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고 강원도 북쪽 강원 네, 원산 고, 그, 네. 고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지금 벌써 다 차단당한 거죠. 그래서 도망갈 방법이 이 항구를 통한 그 배를 통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를 그쪽으로 다 해야 했었고 그 지연 작전을 위해서 몇 개 부대가 희생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특히 미군 그 정확한 부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병 1사단인가? 해병대. 해병대. 아, 해병 1사단 맞네요. 네. 너무 쉬운 이름 아니에요? 해병 1사단? 해병 1사단 맞아요. 네. 보통 장진호 전투라고 맞아요. 해요. 장진호 지금도 전투. 미군 사관학교들에서 반드시 교육하는 전사 중에 하나고 장진호 전투가 그 개마고원의 이제 장진호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전투를 한 건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군들이 볼 때 갑자기 유령들이 나타난 것처럼 느꼈어요. 중국군이. 아,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한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에 북한군보다 훨씬 잘 싸우는 지난 몇십 년간 유격전으로 단련된 팔로군 그렇죠. 이런 팔로군이. 부대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산을 너무 잘 타고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소못 하나 가지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까 미 해병들은 그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병들이 굉장히 밀려요. 미 해병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후퇴를 한 그러니까 이긴 전투가 아니라 진 전투지만 계속 배우는 전투예요. 그죠? 네. 정말 잘한 것이죠. 그때 그 도로 일단 겨울이라 다 얼어붙은 도로들이고 이미 수적으로 너무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원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금방 포위를 당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만 차단을 당하면 더 이상 총알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급도 시원치 않고 음식도 시원치 않고 물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 부대가 거의 무사히 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많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갑자기 이렇게 차단을 당하자 이제 그동안 어쨌든 미군과 한국군이 많이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 점령 지역에 있던 그 남한 쪽 사람들 내지는 이제 우리를 반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거죠. 일부러 아마 북한에서 이쪽을 마비시키려고 민간인들을 대거 죽일 거라니 막 퍼뜨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도망가려고 모일 때 오히려 이게 이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미군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군력 같은 것은 압도적이었기 네네. 때문에 항구 쪽은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산에만 들어가면 이제 뭐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중공군 때문에 죽어나가고. 네, 이들은 걸어서 도망가봤자 이미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 같이 흥남으로 이제 밀려오게 돼요. 여기가 아니면 에이, 아 그래서 네. 민간인들 엄청 그 막 배 타고 그런 영화에서 봤던 거 같아요. 국제시장. 원래는 피난민을 태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General,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군인들을 위한 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민간인을 더 태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한참 초과해서 그 사람을 태우는 꽉 채우는 바람에 아마 물자도 하나도 없어서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상태로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지킨 대단한 작전이네요. 네. 그 두 철수 작전이 유명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 네. 그것도 역시 철수인데 유명해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저 장진호 전투, 그다음 흥남 철수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물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 뒤로 많은 피난민을 태우고 그래도 같이 철수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 심채경 박사님은 우연히 또 김상욱 교수님이랑 약간 이어지는 인물을 선택했어요. 저는 커트 보니겇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커트 보니겇. 이분이 제일 잘 알려진 건 제5도살장이라는 소설을 쓴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전쟁을 반대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외계인한테 납치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SF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흑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흑역사 때문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 작가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 1922년에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922년에 미국에 있는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독일에 대한 어떤 혐오의 정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생존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독일의 뿌리가 있었다는 걸 잊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 독일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까 얘기한 전쟁 끝나고 독일이 지금 막 한참 그 협정을 지키지 않고 이래가지고 막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때의 미국에 사는 독일인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민을 온 건 그 전이었지만 지금 와서 뿌리가 독일인이야라고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이야.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에도 그 교내 학보사 이런 데서 글을 쓰고 이렇게 글 쓰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대학을 가는데 부모님이 좀 실용적인 학문을 하지 않으련 이러면서 강요를 해서 뭐 생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실용적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화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었겠죠.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려 코넬 대학교에 생화학과를 들어갔는데 너무 자기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학보사에서 글이나 쓰고 이러면서 학교를 거의 다니다 말다 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ROTC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장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쟁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면서 곧 징집될 것이라는 이제 소문이 막 들려왔던 거죠. 성적도 너무 안 좋았고 학교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자기가 입대를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육군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사망하신 거를 보게 돼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사망하신 채 발견된 거예요. 네, 이제 자살하신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집안도 좀 가세가 기울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사망한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는데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네. 휴가를 나온 사람은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군이 파병이 된 거예요. 그 연합군 소속으로 독일에 이제 파병이 되게 됩니다. 되게 묘하네요. 네, 그런데 최전선에 막 배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포로가 됐죠. 잡혀버리고 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독일군의 포로가 돼서 사실 자기 독일 뿌리가 있는데도 그렇죠. 네, 이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포로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드레스덴이 당시에 약간 공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드레스덴에 이제 폭격이 엄청난 네. 폭격이 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연합군이 드레스덴에 폭격을 한 건데 이때 사실 거의 핵무기를 쓴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가 났대요. 사실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도시가 전체가 다 폐허가 됐고 완전히 불타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서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 포로들이 지하 3층에 있는 고기 저장소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지하 3층에 있는 고기 저장소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끔찍했대요. 왜냐하면 막 도축한 돼지, 소 이런 게 막 통째로 걸려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끔찍한 곳이었는데 밖에서 뭔가 쿵쿵 소리가 막 나고 우리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거기서 격리된 상태로 한참을 지내다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 봤더니 이 작가의 표현은 달처럼 돼 있었다고 했어요. 도시가 완전히 회색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타 있고 어떤 곳에는 얕은 지하에 사람들이 피신을 했는데 앉은 상태로 돌아가신 사체들이 막 있을 정도로 너무 일시에 막 폭격이 퍼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까 이거 이 도시,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저랑 관계 있다고 하신 이유가 제가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있었다 그랬는데 독일에 거기 사람들은 이 폭격에 대해서 그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폭격을 할 곳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45년이면 마지막 해인데 전쟁이. 네, 맞아요. 이때는 벌써 이제 소련군과 이쪽 연합군이 거의 독일을 다 거의 다 점령 지점까지 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피난민들이 막 마구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 생각은 그때 난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몇 개를 폭격을 하면 난민들이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게 적의 후방을 교란시킬 거니까 전세에 도움 줄 거다는 판단하에 민간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도시를 골랐어요. 그래서 베를린 뭐 네. 몇 개 골랐는데 그 중에 걸린 게 드레스덴이에요. 그래서 그 학살 같은 거에 걸린. 네.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그런 폭격 을 대비해서 이미 전쟁이 몇 6년 7년째잖아요. 이 지하의 벽들을 가벽으로 해놨대요. 다 여기가 만약에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면 옆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피신할 수 있게 네, 또 가벽들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더 재앙이었던 것이 여기가 만약에 폭격을 당해서 무너지면 옆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피신할 수 있게 네, 또 가벽들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더 재앙이었던 것이 이게 폭격이 끝나질 않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모이고 일로 모이고 일로 모이고 결국은 이제 몇 군데로 몇천 명씩 모이게 돼요. 작은 공간에 수천 명이 모였지만 폭격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은 막히고 열은 계속 높아 나중에 이 지역이 온도가 거의 몇백 도에 달하는 상태로 몇 시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살아요. 그 48시간을 폭격을 하니까 그냥 도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 보통 시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몇천 구씩 발굴가 되는 피하면서, 네, 피하면서 몰, 몰렸기 모여서 때문에. 정말 참혹한 기억이라 그래서 네. 매년 네. 그 폭격 날 일이 되면 드레스덴 국립극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진혼곡을 연주해요. 진혼곡 연주 연주하는데 보통 공연 끝나면 이제 그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주회가 끝나면 지휘자는 그대로 가만히 서 있고 그 상태로 모든 청중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요. 기립을 한 다음에 박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서 있어요. 그것이 이 도시가 매년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 수준의 전쟁 범죄 수준의 폭격이죠. 거기가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를 시킨 것이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히틀러 얘기하면서 독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잖아요. 방관했거나 암묵적으로 협조했거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그렇게까지 학살돼야 됐느냐. 우리가 패자에 대한 정의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근대 형법의 정신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우리가 함족을 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뭐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연합국은 좀 너무했다. 코트보네것도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죠. 네, 네. 이 보니거시가 자기는 이미 전투에서 한번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또 아군에 의해서 그렇게 강한 폭격을 네. 입어야만 했고 폭격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나와보니까 너무 잔혹한 풍경을 맞이해야 됐고 거기서 그 속에 있는 시체들을 막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투입이 됐잖아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22살이었어요. 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너무 잔혹한 참상을 보고 돌아온 거죠. 아, 세상에. 이 사람은 아마 이 PTSD로부터 평생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고 내가 막 다시 그 전쟁에 간 것 같고 어디서 쿵 소리만 나면 막 다시 그 전쟁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아마 평생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인 거죠. 이 제오도살장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작가의 이야기가 완전히 책에 다 들어있어요. 작중 인물도 똑같이 군대에 갑자기 끌려가게 되고 군대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어떤 보직을 맡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누가 사망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대로 나와요. 자전적 소설이에요. 네,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주 가혹한 어떤 대우를 당하고 돌아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뭐 검안사를 안과 의사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시 전쟁이라든지 과거의 기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상태로 거의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장면이 계속 뭐 전투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 신혼여행 첫날 밤으로 갔다가 포로로 끌려가던 기억이 있다가 계속 자기 인생에 랜덤한 위치로 계속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시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거 그래픽 노블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래픽 노블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막 거꾸로 가는 걸 이제 그 작가가 표현을 한 건데 전쟁 상황을 시간을 거꾸로 보면 되게 재미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던 폭격기가 하늘로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폭탄을 막 빨아들여요. 회수하죠. 폭탄을 쫙 회수하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웃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있던 처음 공항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더 과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네. 이렇게 뛰어놀면서 심지어는 히틀러도 어린아이가 돼서 뛰어놀면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이제 끔찍한 네.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왜 제5 도살장이에요? 작중에서 끌려가는 곳이 제5도살장이라는 건물로 예, 끌려가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다시 전쟁터의 기억을 되살린다던가 할 때 뭔가 납치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자기를 계속 납치해서 어딘가로 데려다 놓다가 이제 급기야는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집 마당에 우주선이 이렇게 오더니 외계인이 나를 데려가는 거죠.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를 부려놓는데 인류원이라고 할까요? 동물원 대신에 인류원 같은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 모든 장면을 이 외계인들이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짓 하나하나에 막 환호를 하면서 오 지구인은 저런가 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에 사는 이 외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시간을 다 보는 존재예요. 아. 그래서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사람을 보면 네 발로 기어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중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모습까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저희가 파인만 편할 때 얘기했던 컨택트에 나오는 그 외계인.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도 그 별이 탄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밤하늘이 반짝이는 스파게티로 가득하다. 이 행성의 외계인들 보기에는. 근데 이 작가가 이런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외계인이 모든 시간을 보는 존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PTSD를 가진 사람이 자꾸 과거의 기억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때에는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괴로운 사건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가면 잠시 뒤에 내 와이프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좀 이따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할 것이고 네. 이 장면을 본인 알고 있는데 네.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어떤 한 인간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데 굳이 이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서 왜 소설로 쓴 걸까요? 아마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어차피 PTSD 환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안 쓴다고 해서 글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진화 과정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계속 그걸 기억하게 해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상기시키고 안 쓴다고 해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오히려 쓰면 객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을 이용할 때 자신의 생각을 눈앞에 늘어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데 잊어야지 하는 거랑 이걸 써놓고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잊어야 될 네. 대상이라는 명확하게 그럼요. 이걸 실체로 만드는 것도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리고 썼을 때 소설로 발표하잖아요. 그걸 독자가 읽고 훌륭한 작품이다. 감동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나 감정을 공감해주는 나누고 저도 처음에 작가가 됐을 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잘 쓰진 않지만 그런 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근데 쓰기 전에는 쓰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도 없지만 원래 써도 되나 막 이러면서 해서 내놨는데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밌네. 그 부분이 어느 소설의 몇 페이지인가요? 글쎄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번 소설 작가님 잘 읽었습니다. 뭐 이번에 잡지 실렸던데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나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구나. 요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자신의 PTSD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소설이 나온 거는 69년이에요. 아.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는 또 베트남 전쟁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전쟁에 가서 너무나 그 참혹한 것을 알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전을 반대하면서 소설을 발표하고서 굉장히 이제 스타 작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전을 얘기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니것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전 세계 한 명밖에 없다. 나다. 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치유가 많이 됐나 봐요. 그냥 많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사실 제목이나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우울한 소설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는 되게 웃겨요. 아, 웃겨?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뭐 군대에 끌려갈 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복장으로 끌려갔는가. 아버지 묘사를 막 디테일하게 하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다시 군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광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꼴이 우스운지 그리고 또 이 사람 굉장히 아직 전쟁에 대한 대비 마음의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끌려갔기 때문에 되게 겁이 많고 약간 찌질한 상태잖아요. 아 그러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막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나고 되면 안 되니까. 장준 아니야? 그래서 계속 걔 살려주면서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더 살려줘야 되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슬픈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예. 죽음을 굉장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지 뭐,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작품이라면 본인 스스로 하면서 치유가 됐을 법도 한 느낌이 드네요. 그 제가 이제 책에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주인공은 검안사였기 때문에 자기 진료실 벽에 이제 뭘 걸어놨는데 거기 걸어놓은 문구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내용이 아. 있어요. 그 나인홀트 리브어의 이제 그 문구로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뭘 바꾸려고 하다가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묵묵히 살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네. 자기를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거스 재밌는 점은 그런 다음에 바로 유머로 이어지는데요. 주인공 이름 빌리인데요. 빌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시간이지. 아, 저 이해하는데 좀 걸렸어요. 아, 뭔 소리지? 사실 다 바꿀 수 없는 거고. 되게 센스 넘치는 네. 표현이네요. 약간. 네. 네. 그런 식의 약간 자조적인 유머, 미국 블랙 유머의 대가로 꼽히는 분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참혹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러면서 웃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아... 유럽의 전선 참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전쟁이 시작된 거는 여름이었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각국이 주장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퍼붓고 그다음에 서로 엄청난 그 포격도 하면서 초반에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불과 몇 개월인데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100만 명의 모두 지쳐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난다더니만 웬걸 보안이 이 한겨울을 이 전선에서 땅바닥에서 참호하고 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전선에서 독일 쪽 진영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그걸 듣던 영국 군인들이 자기들도 마음이 이제 찡해져가지고 그 노래가 끝나자 이제 이어서 노엘 노엘 하고 노엘 같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Song I've often heard, I stand where I am. 결국은 다 같이 함께 성가를 막 부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사들이 참호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Merry Christmas. 보바나. 왜 노래?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축구 게임도 하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 먹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당시 쓴 기록을 보면은 이제 일기장 같은 거나 편지에 남은 기록을 보면은 아마 지금 이 순간 12월 25일 전선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으면 우리는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전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령부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12월 29일 날 독일군 전 부대에 참모부에서 특명이 하달돼요. 적군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는 군법회의로 최고형을 때리겠다. 즉시 아, 죽인다는 거죠. 즉시 바로 영국도 바로 명령을 내려요. 아. 그 이후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끔찍한 전쟁이 다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1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령부에서 특명을 내려요. 적을 향해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퍼버라. 오. 실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의 적개심이 최대에 달할 정도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 전해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중요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은 적개심을 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고
평화의 기운이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싸우기 싫어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대는 되게 추상적 존재고 그렇죠. 최전방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 쟤도 사람이네. 그렇죠. 쟤도 누가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형제가 있고 살고 싶어하고 우리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면. 그래서 만나야 돼요. 서로 얼굴을 맞댈 때 인간은 금방 서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죠. 다시 일깨워서 잠시였지만 서로 전쟁이라는 걸 잊고 상대를 인간으로 느끼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산타클로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올해도 크리스마스의 그런 기적이 기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 좋겠네요. 네.